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그 주제는 2020년 하반기, 지금이죠. 하반기 경제 판단입니다. 주로 IMF 보고서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려볼 계획이고요. 특히 IMF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2020년 경제는 한마디로 대봉쇄다, 셧다운이다, 락다운이다, 혹은 더 그레이트 락다운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봉쇄가 전개되고 그럼에 따라서 경제 충격이 굉장히 크게 진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멈추거나 완화되거나 그리고 대봉쇄된 정도가 또 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경제의 나름대로의 회복이 기대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리고 그 경제의 반등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그림을 항상 그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한 뭐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다양한 칼럼니스트들, 기자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굉장히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는 것이 정확할까라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도 IMF나 OECD나 아니면 월드뱅크,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경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IMF에서 최근에 발간한 G20 Surveillance Note, 이것은 이제 감시, 감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20에 해당하는 그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급, 그리고 이 중앙은행 총재, 이들이 모여서 G20 회원국의 이런 재무 혹은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모임은 코로나19 이후에 버추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 맞지만 그때마다 항상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IMF가 첫 번째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다운받아서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던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을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의 이 코로나19 발생 건수 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흥국들의 코로나19 감염자, New Confirmed Case니까 신규 확진자 추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쭉 커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인덱스 자체가 다시 급락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지점이죠. 예.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다음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미국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은 눈에 띄게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렇고 반면에 자 선진국들은 완화되는데 신흥국들은, 주요 신흥국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기에 종식을 했지만 뭐 다른 나라들, 멕시코라든가요, 또 인도라든가,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코로나19의 확산세 자체가 우리가 염려했던 바대로
선진국들은 먼저 족이 종식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주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흥국들조차도 종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어제 기사죠. 러시아에서 백신을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자기 자녀에게도 그 백신을 투입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백신 개발의 속도도 같이 맞물리는 거죠. 치료제, 백신 개발의 속도도 맞물리고 코로나19의 감염자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보겠습니다. 팬데믹은 다시 말하면 대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정말 대봉쇄와 경제는 어떤 관계에 있나를 분석해 놓은 좋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correlation이라고 해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 상관관계 분석을 공부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 변수와 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락다운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경제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본 거예요. 이게 우상향하면 긍정적인 거죠. 락다운 할수록 경제 성장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그 추이를 보니까 락다운이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실질 GDP 증가율은 낮아지는 경향, 그렇죠? 부정적인 상관관계 하에 있다. 그러니까 락다운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경제에는 부정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뭐를 판단했냐면 대봉쇄가 극단적인 대봉쇄가 가장 심각하게 집중됐던 시점이 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갈수록 대봉쇄가 더 강화되는지 아니면 약화되는지를 좀 판단해보자 라는 것이죠. 먼저 자, 대봉쇄의 이게 이제 절박함이라는 뜻이에요. 절박함 아니면 엄중함. 그러니까 봉쇄를 하는 그런 정부의 액션들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절박하게 하느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봉쇄의 정도다. 대봉쇄의 정도가 보면 피크 시점, 피크 2020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았던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각 국가별로. 그래 피크 시점이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7월 4일 기준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인 거죠. 모든 나라들이 피크 시점을 지나서 대봉쇄의 정도가 약화된 상황이다. 각국이 약화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이 대봉쇄를 하기 위한 락다운, 셧다운을 위한 액션의 움직임이 이 정도 있었다면 가장 피크 시점에 지금은 이 정도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경알문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그 긴장감, 절박함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뭐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사람 늘어났고 뭐 국내에서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조치도 약화됐지만 뭐 국민들의 혹은 여러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모빌리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근길에 해당하는 모빌리티인 거예요. 이동량, 출근량이 얼마나 많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낮았던, 출근을 안 했던 거죠. 공장 운영 안 되고, 그죠? 도로 봉쇄되고,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 간의 이동을 금하고, 그러니까 그 이동 정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7월 3일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다. 그죠? 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대봉쇄의 정도가 많이 약화됐구나. 그 다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재밌는 지표죠. 이게 스쿨 클로저스. 그러니까 학교 문을 닫느냐 여부인 거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학교 문을 닫았다가 지금은 이게 문을 열기 시작한다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대봉쇄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부터 기대할 만한 것은 경제의 나름의 회복. 제가
이미 그 책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수차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분기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집중된 시점이고 2020년 안에서도 2분기가 극저점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이다. 다만 회복되지만 그 회복이 경제 성장해, 경제가 완전히 회복했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극저점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경제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그런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PMI 지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MI 지표를 보면 매뉴팩처링,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조업의 아웃풋을 보면 이 빨간색이 가장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보라색이 그 다음 최근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각 국가별로 다 이 제조업 경기가 아웃풋 자체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조죠. 뭐 그러니까 출근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업의 비즈니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각 국가들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를 다 포함해서 똑같이 저점, 소위 말해서 2월, 3월 정도 혹은 4월, 4월이 저점인 것 같네요. 그죠? 4월의 저점을 뒤로 하고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고용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만 고용은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고용이 갑자기 회복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갑자기 침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경기가 어려우면 버티다 못해서 일자리를 줄여나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연하지 않은 그런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해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충격이 그 곧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해고도 쉽고 취업도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월 들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바로 탄력적으로 나타납니다. 경기와 거의 뭐 동행까지는 아니지만 동행에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4월보다는 5월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아직 5월까지는 안 좋은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제 6월, 7월을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어쨌든 4월, 5월, 6월 정도가 이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가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뒤로 하면서 고용도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IMF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20년 하반기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변수를 보자면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차 추경까지 단행했죠. 3차 추경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4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재정 투입, 특히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뭐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5G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움직임이 경제를 나름대로 상쇄시켜놓은 충격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텐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들의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선진국이든 이머징 국가든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투입했죠. 그리고 머니터리 서포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을 크게 두 가지만 꼽자면 이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느냐를 보여주는 거, 인하 횟수. 그리고 예, liquidity provision은 이제 유동성 공급입니다. 양적 완화와 같은 거. 그래서 이 하늘색을 보시든 노란색을 보든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한 움직임을 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양팔 걷어붙이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종목들이 또 두드러지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 관찰하시는 것은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하는 데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IMF가 이번에 제시했던 시나리오죠. 2020년에서 21년까지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늘색이죠. 이것은 기존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모든 각각의 시나리오가, 자 이게 다 시나리오입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잖아요. 그 전망치라기보다는 19년, 20년, 21년은 있다. 그러면은 그 19년 전망치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수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수화할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9년 경제 전망치를 기존에 작년에 전망했을 때 19년을 2.9%로 전망을 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2020년은 3.3%로 전망을 했다. 근데 이거를 2019년 2.9라는 숫자를 100으로 만들어서 지수화하면 그거보다 높게 형성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전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19년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되는 경로화에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금 전망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 20년 경제 전망치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이나 조정했죠. 그리고는 21년은 그거보다는 나아지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자, 21년의 전망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숫자가 100을 상회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2019년이 0이었다면, 100이었다면 21년은 뭐 101, 102 정도로 지수화해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숫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0년의 저점을 뒤로 하고 회복되는 국면 하에는 있다. 그러나 그 회복세가 가장 로우 바운드, 다운사이드의 전망,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는 굉장히 미진하게 L자형 회복인 거고 회복이 거의 안 보이시죠? 근데 살짝 우상향하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미진하게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이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 같은 경우 긍정적인 전망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회복될 수도 있다.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리고 그게 맞물려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가계가 적극적으로 소비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투자와 그런 가계의 소비를 보복적 투자, 보복적 소비라고 하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 그동안 해외여행 못 갔는데 이참에 가자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이 발휘됐을 때는 뚜렷한 회복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IMF에서 이번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때 보세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대략 3.5%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 정도를 상화해하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 이게 평범한 경제입니다. 근데 2019년 작년은 어려웠어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2019년 경제 굉장히 어려웠던 해입니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또 한 번 어려워진데 이거는 뭐 그냥 또 한 번 비슷하게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왕창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어려웠는데 20년도 어려워지는 소위 말하는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기존 전망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IMF는 세계 경제가 20년, 21년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이번 4월달 그리고 6월달에 전망치를 두 번 하향 조정한 것이고 마이너스 4.9%로 현재는 2020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안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라고 했으니까 3분기, 4분기는 그거보다는 나아지는 흐름 속에 있고 특히 21년은 뚜렷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2021년 경제를 전망할 때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뚜렷한 반등.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회복세가 말 그대로 와 우리 세계 경제 회복됐어 3.5%를 훨씬 상회하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비교년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당연히 나아지는 느낌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뭐 기저효과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이걸 쉽게 쌀농사에 비유를 해보자면 농부가 매년 100kg, 100kg, 100kg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올해 농사가 망했어요. 50kg. 근데 내년 농사가 80kg으로 크게 늘었어요. 그러면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나 평년보다 여전히 못하죠. 네, 그런 느낌이 기저효과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다. 숫자적인 반등. 그러니까 체감과는 전혀 다른 경제성장률의 흐름일 수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점을 뒤로 하고 저점보다는 회복되는 국면화에 있다. 이런 경제 속에서 이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경제, 이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변화에 투자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